서울시가 가을철을 맞아 시민들의 여가 공간 마련을 위해 중랑과 난지, 서남 탄천 등 4개 물재생센터를 개방합니다. 서울시는 지난 8월 개관한 중랑 물재생센터 내 서울 하수도과학관은 우리나라 하수도 역사와 하수 처리 기술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시설로 축구장 5.5배 크기의 코스모스 화원이 있어 가을 나들이 장소로는 최적지라고 소개했습니다. 탄천 물재생센터 내 일원 에코파크에는 풋살 경기장과 족구장 등이 새롭게 조성돼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 또 서남 물재생센터에는 9홀짜리 파크 골프장이 있습니다.